안녕하세요, 최대충입니다. 오우씨, 무서워. 오늘은 저의 나이프 보여드려요. 그냥 나이프 구경, 나이프 구경 타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거는 저기 예전에 후쿠오카에서 그냥 단지 예뻐서 산 셰프 나이프고요. 길이는 한 18cm 정도, 날 길이 18cm 정도의 셰프 나이프인데, 이거는 좀 사용하면서 좀 짧아서 좀 불편했어요. 이거보다 좀 긴 거에 살 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라네. 그래서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는 제가 써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칼이 좀 약해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여기 보면은 있는데 칼이 뭔가 좀 단단한 거를 좀 하면은 다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깁니다. 날카롭게 갈아놨더라고. 제가 제일 처음에 산 나이프입니다. 보시면 중식도죠. 제 이름도 적혀 있고 가격이 한 7만원 6만원, 7만원대고 이거는 가격이 한 5만원대 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면 좀 이게 항상 일본 칼이나 이런 거에 딱 보면은 이 쇠가 왜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무거운데 왜 얘가 더 비싸냐, 항상 일본 음식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조금 하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처음 산 중식도 무게는 좀 있고 이거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20cm 정도 되는 것 같고 길이는 얘가 좀 깁니다. 중식도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워서 뭐 좀 더 불편하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무거워서 오히려 더 잘 썼던 게 처음이라서 그래서 간 흔적들이 더 처음에 막 가는 거 연습하면서 했던 흔적들이 더 빡세게 보이. 이거는 대박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거는 아는 동생이 줬는데 지호라는 동생이 줬는데 이 새끼가 칼을 잘못 갈아가지고 여기가 이게 볼록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볼록 튀어나왔더라고. 그래서 그거 면 작업 다시 하는데 꽤나 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던. 물론 이제 대마 자체가 이렇게 이 제품이 이렇게 그렇게 비싼 제품은 또 아니에요. 이게 그냥 없는데 좀 이런 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동생이 줘가지고 갑자기 뭐 회를 안 할 것도 아니면서 사시니 뭐 홀랑 가지고 가버리더라고. 그래서 저가 집에서 업장에서는 이걸로 오롯이를 한 적은 없지만 집에서 이제 친구들 데리고 와서 회를 먹거나 할 때는 저는 보통 이걸로 오롯이 연습도 하고 오롯이도 하고 그럽니다. 비싼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도 잘 몰라가지고. 아니 이거는 뭐 예전에 있던 분이 마칼 쇠로된 마칼인데 이거는 원래 되게 희한하게 생겼었는데 제가 갈아서 만든 거죠, 모양을.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갈아서 모양을 만들었고 누가 버리고 간 칼을 제가 주워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보면은 엄청 면에 녹이 좀 쓸어 있어가지고 그거 지운다고 고생을 좀 했죠. 육고기용 오롯이 나이프입니다. 끝에가 이렇게 약간 중간 보이시나요? 육고기 오롯이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생선할 때도 써봤는데 생선할 때 써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고기 썰 때도 확실히 편하고요. 아무래도 길이가 자체가 길다 보니까 보면 24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나이프 자체가 좀 저는 제가 처음에 이런 중식도를 쓰다가 이런 사시미나 아니면 이런 오롯이 나이프를 쓰면서 되게 불편한 점 여기가 너무 낮다는 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틈 사이가 너무 낮아요. 중식도는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도마 완전 위에서 찍어도 이거는 여기가 될 일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도마 있는 데서 이렇게 내린다는 것 자체는 좀 불가능한 그런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육식용 오롯이 나이프, 그다음에 중식도, 그다음에 마칼, 그다음에 셰프 나이프, 그다음에 대바 이렇게 지금 제가 갖고 있고 제가 그냥 좀 예쁘게 생긴 사시미를 하나 주문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풍천도에서 사시미 하나를 주문해 지금 한 달 반째 안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아무리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한 달 반 기다려보겠어. 난 분명 주문을 했고 결제를 했거든. 기다려보겠어. 그리고 칼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. 주방 보조분들이 처음에 너무 비싸고 좋은 칼을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그냥 편안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업장에 맞는 그냥 일반 저는 이런 셰프 나이프 관계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일식을 하신다는 분이시나 이러면은 조금 이런 저렴 저가의 대마 저도 막 오롯이나 이런 쪽에 막 그렇게 막 큰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받은 거 썼는데 대마를 썼고 아니면 이런 마카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것도 있죠. 시간이 괜찮으시면
이거는 보통 좀 그쪽에서는 필요 없는 칼이죠. 중식 하시는 분들은 좀 들고 다니시는 그런 칼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제가 육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샀던 거고, 이거는 보통 육고기 제거, 피막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뭐 힘줄 제거용이나 하여튼 큰 통으로 된 이렇게 이만한 육고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 잘 사용을 하고, 평상시에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. 요즘에는 뭐 별로 쓸 일도 없어요. 칼 가는 영상은 제가 언젠가 주방 보조를 위한 편안하게 칼 가기 영상으로 준비를 하지 싶은데, 칼을 안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칼을 안 가시거나 할 거면 저렴한 칼을 사시고, 그 다음에 내 칼이 좀 저렴한데 나는 칼을 가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, 그러면 차라리 저기 가끔씩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시는 칼갈이 아저씨들한테 맡기시면은 뭐 3,000원, 2,000원, 뭐 싼 거는 뭐 1,000원, 뭐 사시미 같은 경우는 뭐 5,000원도 받는다더라 하더라고. 근데 그렇게 해서 살 한번 가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이제 칼이 갈렸나 안 갈렸나 확인할 때 도마 이렇게 밀어보거든요. 밀었을 때 얘가 안 움직이는 게 잘 갈린 거예요. 얘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푹 박혀서 안 움직이는 것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, 이렇게 딱 어느 정도 힘을 늘렸을 때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. 이게 지금 안 간 지가 좀 돼가지고. 뭐가 갈려 있을까? 내가 안 갈았네? 이것도 안 갈려 있고. 이게 아마 갈, 마칼은 아마, 마칼도 갈긴 갈아야 돼요, 다. 그러고 도마가 없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엄지 손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밀어보시면 돼요. 손톱이 밀었는데, 이렇게 좀 밀렸죠? 밀리는데, 여기는 갈린 부분, 여기는 갈려져 있는 거고, 지금 요 앞에는 안 갈려져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 칼들을 안 쓴 지가 오래되면서 관리를 너무 안 했더니, 이제 애들이, 그러네.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렇게, 엄지손톱에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, 얘는 좀 갈려있네요. 올렸을 때, 이렇게, 크게 움직임이 없으면, 여기 뒤에는 안 돼 있네. 이렇게 돼 있으면, 칼이 어느 정도는 사용할 만큼에 대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다,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주방보조 최대충이가 가지고 있던 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솔직히 다 자기 취향이니까 대다수는 사시미나 뭐 육류 오오시칼, 특별하게 중식도 이런 거를 쓰는 업장이 아니라면 뭐 이런 셰프 나이프나 아니면 뭐 다른 칼을 가지고 싶다에 대한 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취향껏 선택하셔서 자기 손에 맞는 칼을 하나라도 잘 관리를 하셔서 잘 쓰길 바랄게요. 아,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저는 오늘 그럼 여기까지 최대충이었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은 요 정도 되겠습니다. 혹시나 더 좋은 거나 뭐 어떻게 저렇게 오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럼 안녕.